절기 입추인 어제 포항의 한낮 기온이 37.9도까지 육박하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은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폭염경보가, 조금 전 울진은 폭염주의보로 특보가 완화됐습니다. 오늘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는 가을 장마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29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33도, 포항과 경주, 영덕 3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30도, 독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서는 오후부터 바람과 함께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흐린 날들이 많겠고요. 주 중반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